도라지 지금 얼러지않아. 새롭게 다 기라요. 이거 막 노래 얼러지요. 이거 척 예쁘지요. 요맘때가 딱 먹기 좋아 보약이나 다름없다죠. 요 때가 지금 막 맛있어. 2년 3년 돼야 맛있어. 초등학교 때부터 전주로 저기 다 전주 사기 다녔거든. 그래 놓은 게 나는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지. 일을 안 해봤어 어렸을 때. 하나도 뭘 안 해봤거든. 네. 그래도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지. 그렇게 겁나게 영리해. 아니 진짜 시골 노인네들 맨날 자식 자랑한다고. 근데 진짜 힘들어요. 농사를 일처럼 안 해봐갖고 다 농사라 힘들어. 어깨 넘어 본 건 있지만 이렇게 힘든지 전에는 몰랐다죠. 이제 돼지 감자하러 가자. 돌아서면 또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도 파야 돼. 집도 돈 차이나. 힘들다는 뭐 해주고 저렇게 집을 가라. 꼭 질러. 예, 알았어. 그래갖고 삶아서 씻어서 말라놓으면 피가. 이렇게 전 묵던 힘까지 다 쓰네. 아유, 어쩌까 우리 아들아. 날씨가 무서워. 아이고, 힘든다. 이 많은 일을 혼자 했으니 새삼 어머니가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아이고 이거 많이 나온다. 이렇게 못 생겼어. 즉 뼈저가이 막 못 생기 생긴다. 이리. 봄내리 돌가 넘으면 잘 먹어. 못 생겨도 맛있는 돼지 감자입니다. 아들. 예. 이 캔 자리 이거 이제 또 골라야 된다. 여기 딱 골라. 잘 골라. 예. 돌 있으면 주소 내고. 예. 아이고 돌은 그냥. 초보 일꾼에게 쏟아지는 잔소리. 4년 됐는데 아직까지 멀었어요. 배우는 게 계속 뭐 끝이 없어요. 거의 하나씩 그냥 죽을 때까지 아마 배울 것 같아요. 시골 농사 일은. 다른 거 없고. 이제 가게 이제 우리 손잡고 즐겁게 가자. 고생하셨어요. 네가 고생했지. 천천히. 손을 잡고 가세요? 우리는 손을 잘 잡아. 나는 며느리도 잘 잡고 또 손님도 손을 잘 잡아. 교착하게. 어머니가 손을 잘 잡으셔. 저는 아직까지 그게 안 되는데. 자랑하고 싶은가 봐. 다른 분들한테. 아니 여기 시골은 그런 게 있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아 거기 또 뭐 있어요 어머니? 미나리. 야생에서 자라는 돌미나리에서 향긋한 내음이 진동합니다. 아니야, 내 보조네, 보조. 보조 주방 보조네. 보조도 잘해. 그래, 나한테 먹고 내가 뭐 한 가지를 더 해주고 싶고 하지. 저도 자격증 땄거든요. 저도 셰프예요, 셰프. 한식조리나 땄어, 저도. 자식들 모두 다 키우고 나서 10여 년 전 민박집을 연 공할머니. 소위 일거리 삼아 시작했답니다. 일은 넘은 어머니가 걱정된 규희 씨. 4년 전 고향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돕고 있습니다. 손님이 이제 장작불을 떼는 방이라 5월 중순까지는 떼야 돼서. 서너 시간 전에는 불을 떼놔야 하는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았어요. 어김없이 나타난 감시장. 100년도 넘은 집이라 자칫 연기가 방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 기술이 필요합니다. 욕 엄청 얻어먹었어요. 왜냐면 막 연기만 나고 이러니까 불 못 대니까 어떨 때는 막 띵깡도 놓고 이러거든. 일 못 하겠다고. 좀 더 잘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힘들지. 아직 젊으니까. 몸이 안 따라줘, 몸이. 아, 그러세요? 네,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이게 할머니들 일하는 거 따라가지를 못해. 어. 쉬시질 않고 그저 하다 하루라도. 한평생 해온 어머니 눈에 마뜩 차나 보이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죠. 맡기 둬도 돼. 제발 좀 맡겨주세요. 어, 그래 맡기 줄게.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이제 뭐. 어쩌면 아들의 반응이 재미있어 자꾸 놀리는 건 아닐까요? 지는 내 부는 바람 피부에 닿는 퇴근길에는 나게 피어 직접 캐온 나물은 일일이 손질해 두는데 봄이면 빠짐없이 해오는 일입니다. 힘들어도 좋아서 말이죠. 바람결이 무도해지는 향기 하늘에 그려놓은 가을 단풍잎처럼 밥을 막 맛있게 먹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어떤 분들은 또 막 뭘 씹으면 막 아삭아삭 소리가 안 난가 이 그 소리도 듣기 좋고. 이른 아침부터 마을을 적시는 봄비. 처음에는 자식 같은 마음에 밥 한 술 뜨고 가라고 차린 밥상인데 민들레는 요 생일을 못이야 이거 맛있어. 하나 둘 가짓수 늘리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푸짐해졌습니다. 반찬만 24가지라 혼자 들기에도 버거워 보입니다. 지리산의 자연과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시골 밥상. 안 들었지, 지금 제 밥그릇 들었지, 그 무섭다. 예. 맛있게 드시오. 예, 감사합니다. 눈에만 담기 아까우니 먹어봐야겠죠. 입안에서 봄나물의 향취가 터져 나옵니다. 아침 이렇게 많이 안 먹는데 어릴 때 엄마 해준 그 과거 생각 나네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 엄마도 이렇게 막 가질 수는 없었어. 빗소리를 들으며 오래된 집에서 먹는 한 끼 어떤 맛일지 궁금합니다. 가세요. 빗소리 갖고 왔은 게. 아유, 밥도 조금 네. 싸고 예. 그래갖고 가서 싸고 싶은데. 그래서 예. 어쩔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와야죠. 빗소리만 갖고 왔는데. 다음에 또 올게요. 예, 다음에 또 오세요. 고사리 끊으러 갈란디. 어. 늦, 때가 늦으면 집에 들어오기가 지가나 늦으면 가져가서 안 먹으면 일을 못해. 고사리 못 끊어 배고프면. 그러니까 일 해갖고 가야 돼. 내 손으로 깨를 숨을 심어갖고 그 주먹밥은 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기름이 꼬시어. 일은 잘해. 잘하는데 가끔 삥깡을 나. 누가요? 아들이. 아. 그것도 또 예뻐. 띠깡 놓은 것도 또 예쁘다는 게 차려보면. 아, 그래? 어. 귀여워. 사춘기 아들의 도시락을 싸던 그 시절의 어머니가 된 순간 사춘기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어, 이거 왜 써? 그 고사리 끊어, 고사리 끊어서 가서 먹으라고 가서 나, 배고픈 게. 나 안 끊으러 가는 거 알지, 고사리는. 힘들어. 어? 힘들어도 안 난다 해도 또 해. 안 난다 해도. 어? 처음에는 안 난다 해서 겁이 났는데 이제
이제 한번 속았지. 이제 난 속아. 그래갖고 아, 일 시켜 먹으려고 또 이걸 또 쌌구만. 일 시켜 먹으려고. 아, 그래요? 얼마나 일을 시켜 먹으려고 이렇게 또 많이 쌌어. 그래도 배가 안 고파야지. 산에 갈 때, 네. 뭐 일하러 갈 때 이제 고사리 끊고 산나물 끊고 이럴 때 산에 요거 싸가지고 밀하고 딱 두 개만 있습니다. 이놈 맛있게 먹고 고사리 재밌게 끊어. 네. 농띠 질지 말고. 네. 공할머니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건 아들뿐이겠지요. 매일매일 소풍 가는 기분으로 오늘도 나물 캐러 갑니다. 볕 좋은 곳에서만 자라는 고사리. 밭에는 그늘 한 토막 없고 시선은 땅에 고정, 허리 펼 틈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한 손으로 꺾는데 네. 나는 양손. 속도가 두 배로 빠르시. 아이고. 이제 요 정도 되면 딱 좋아, 이게. 여기서 밑에서 네. 위에 정도. 왜 그러냐면 밑에 너무 끊어버리면 네. 질겨서 못 먹은 게 요 정도 딱. 아. 한 요 정도 사이 15cm나. 아. 여기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그래서 욕을 많이 얻어 먹습니다. 끊을 때 제대로 끊으라고. 근데 그 사이즈를. 전문가신 것 같아요. 두 손으로도 막 끊으시죠. 네, 저는 이제 한번 터득하면 네. 양손으로. 많이 날 때는 엄청 많이 나니까. 또. 마치 봄을 꺾는 기분이라는데 피할 수 없으니 즐겨야겠지요. 이제 식사하고 쉬고 요만치 하면 비워야 돼. 무거워서 허리가 뒤집어 간다. 자꾸리 여기 안고 치커서 가면 돼. 이제야 겨우 찾아온 휴식 시간. 어머니가 싸준 주먹밥을 먹는 순간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표정이 좀 풀리셨는데요. 먹을 때. 먹을 때 쉬니까. 어린 시절엔 몰랐던 맛입니다. 네, 여기는 고사리 맛인데 이제 특히 산나물 따러 가서 산에서 먹으면 네. 더 맛있어요. 더 맛있어요? 물소리 양 들으면서 계곡물이 흘러내리니까 산에서. 초록 향기 가득한 봄이 고사리 밭에서 깊어가고 있습니다.